마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를 여기다 드리고요. 네. 네, 유감 씨는 제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앞에서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커뮤니케이션. 자, 안녕하세요. 고생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골든디스크에서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저로서 큰 영광이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영재 씨는 올해가 더 신나실 것 같아요, 2020년. 왜죠? GT시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가수분에 대한 애정 큰 거. 아,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네. 2020년 GT의 해인 만큼 저도, 그리고 저랑 같이 있는 이 저랑 같이 있는 멤버들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회 연속으로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참석을 하셨는데 특히 올해는 영재씨의 해인 만큼 네. 갓세븐에게 더욱더 좋은 기운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라오시는 모습이 약간 좀 친하고 싶은 학교 선배 오빠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청바지 입고 올라오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청바지 입은 막형이 한 말씀. 네. 네, 멋있으시다고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청바지를 입고 올라오셨는데, 이거 처음 아닌가요? 보통은 다 이렇게 턱시도를 많이 입고 오시는데, 네, 저희는... 혹시 이게 무대의 힌트인지, 아니면 그냥 레드카펫에서 멋있게 보이는 의상인지 궁금해요. 그냥 이번에 레드카펫 좀 더 다른 느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멋있으세요. 특히나 이렇게 멤버들 이렇게 퐁당퐁당 서 계시는 게 오히려 더 이런 매력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유겸 씨는 제 옆에 서 계시는 특권입니다. 네. 우리 아가씨 여러분께 2020년에 우리 이런 활동 할 거다. 혹시 살짝 기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0년에도 갓세븐, 활발히, 단체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준 만큼 앞으로 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혼자서도 또 이렇게 갓세븐 전체로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음원이나 음반이 또 나오나? 혹시 작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네, 언제나 저희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언제나 뭐 멤버들 개개인 다 곡 작업을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앨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재씨가 저랑 눈 마주치셨다가 피하셨어요. 뭐 작업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경청하는 사람의 자세. 네. 네. 역시 우리 갓세븐 여러분께서 네. 약간 이 인터뷰에 밀당을 정말 잘하는 분들. 오케이. 네. 눈빛으로도 밀당을 하시는 분들. 네. 오늘 무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살짝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는 리더가 말씀하는 게. JB! 네, 오늘 무대 골든디스크인 만큼 저희가 특별하게 무대 열심히 준비했고요. 정말 새롭고 뭔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구성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갓세븐 여러분의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가씨 여러분께 인사 짧게 해주시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무대를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조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갓세븐 여러분까지 만나보셨고요.